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슈죠. 김포 서울 편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국민의힘은 당론으로까지 밀어붙이고 있지만 오늘 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개 반대에 나섰습니다. 국민적 갈등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여당 소속 서울 김포시장은 첫 면담을 가졌는데 신진 기자가 전합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러 들어가는 김병수 김포시장은 말이 없었습니다. 서울시 편입 논의가 시작된 뒤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자칫 설화에 휩싸일까 조심한 걸로 보입니다. 둘 사이 30분 면담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원론적 답변만 했습니다.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돌출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의견을 내더라도 이게 정치화될 수 있습니다. 정치적 득실은 예측하기 어렵고 실무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. 오는 16일엔 오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, 유정복 인천시장 3자가 만납니다. 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유 시장이 오늘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.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다. 주민의 동의를 얻거나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 무엇 하나 가능해 보이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러자 김동연 지사가 거들고 나섰습니다.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당과 야당 지자체장 의견이 일치된 상황. 김병수 김포시장은 유 시장에겐 빠지라고 했고.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김포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여할 입장은 아니시고요. 김 지사에겐 경기 남북도 분리 공약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. 저희가 아마 북도나 남도가 추진되지 않았으면 저희도 이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. 이해 득실에 따라 지자체장들 의견이 갈리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 3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. JTBC 신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